나누마! 나누마! 나 이 그림 다운받아서 블로그에 올리려고 하는데 어때? 멋지다! 그런데 저작권자 허락은 받은 거야? 허락을 왜 받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블로그에 올리는 건 불법이잖아. 에이, 인터넷상에 올라온 사진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해. 그러지 말고 저작권 문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을 이용하는 건 어때? 공유 저작물? 그게 뭐야? 저작권자 허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공유 저작물이야. 저작권 걱정은 이제 그만! 우리 공유 저작물에 대해 알아볼까? 공유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만료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국가에 기증된 기증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와 같이 저작권자가 표시한 일정한 조건만 지키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등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네 가지 종류의 공유 저작물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설명할 만료 저작물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야.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일정 기간이 보호되고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권이 소멸해. 이렇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저작물을 만료 저작물이라고 불러. 현재는 저작권자가 사망하고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만료 저작물로 분류해. 저작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 가능한 거야. 이중섭화가 작품들이 만료 저작물의 대표 사례야. 두 번째, 기증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다른 이들이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국가에 기증한 경우를 말해.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기증은 공공의 이익과 문화 발전을 위한 제2의 창작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 기증 저작물에는 어떤 사례가 있어? 애국가가 기증 저작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가 애국가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케 선생이 애국가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2005년 그의 유족들이 애국가의 저작재산권을 국가에 기증했기 때문이야. 애국가도 공유저작물이었구나. 저작권자가 정한 일정한 조건을 지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 또는 CCL 저작물이라고 불러. 하지만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에는 저작자 표시 조건, 비영리 조건, 변경 금지 조건,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조건 등 네 가지 사용 조건이 있어. 저작물 이용 조건은 저작자가 설정하는 것에 따라 달라져. 하나의 저작물에 한 가지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네 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붙일 수도 있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건 내용이 단순해서 저작권자가 설정한 조건만 잘 확인하면 저작권 문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은 저작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며 사용해야 하는 저작물이구나. 마지막으로 소개할 저작물은 공공 저작물이야. 이 저작물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공공 저작물 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물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어떻게 구분해?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방법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인 공공누리야. 공공누리? 공공누리에 올라온 저작물을 우리가 이용 가능한 거야? 무조건 사용 가능한 건 아니고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과 같이 공공누리도 사용 조건이 있어. 출처 표시 조건,
상업용 금지 조건, 변경 금지 조건 등 세 가지 조건이 있고 이러한 표시에 적힌 대로 사용하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공 저작물도 조건에 맞춰 사용해야 하는 거구나. 그렇지. 무엇보다 공공 저작물에는 전통 문양과 같은 콘텐츠는 물론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다양한 문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 활용성이 매우 높아. 공유 저작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지만 저작물의 종류와 사용하려는 목적이 확실하다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 그런데 나누마, 공유 저작물은 어디서 찾아야 돼? 고민하지 말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유마당에 접속해봐. 아, 그렇구나. 우리 공유마당 홈페이지에서 공유 저작물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